가운데서 프로토타입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네, 최근 고공변을 활동하기 위해 10년 후 오픈에 성공한 마마무. 리듬 마무라는 수식어에 이어서 마마무가 또 장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블링블링 하죠. 와, 오늘 너무 찰떡입니다. 이번에 오른쪽 보여드릴게요. 네, 무려 10연속 플레이를 했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두고 왔거든요. 아, 네. 여기 한 번. 여기. 네, 그리고, 네, 사진 한 번 다시. 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힙합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 솔라 씨가 부모님께 선물한 황금 케이크가 화제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멤버들에게도 주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말해보신다면요? 멤버들에게는 현금보다는 현금보다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휘인 씨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네. 뭔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그 안에 현금을 물질주의자들이. 근데 현금으로 그럼 준비가 되는 건가요? 아하, 그러면 다들 현금 원해요? 네네. 그러면 다음 생일에는 뭐 선물보다는 아, 생일 때 말고 그냥 평소에. 아, 현금이에요? 나던 일로 놀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트에 관한 질문인데요. 마마무의 사내에 한 그림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예요?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힐링 포인트. 오늘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탕후루. 어? 갑자기 탕후루 왜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 탕후루에 빠져있어가지고 그 바삭바삭함과 안에 상큼함이 견조하는데 하루에 막 10개씩 먹었는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10개씩 아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모자만 쓰고 이제 10개씩 사러 진짜요? 그 탕후루 먹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탕후루 먹는 포즈 하나 둘 셋 아 눈물 씨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멋진 무대 해주시고 탕후루 꼭 드셔가지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드림 콘서트에 저희 마마무가 출연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오늘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마마무였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화이팅!